스마일랩을 고등학교 수준 한번 보자. 너무 센데? 야, 뭐? 진짜 세. 너 왜 안 갔지? 어? 와, 버텨. 안 넘어가. 역시. 진짜 세네. 엄지. 여러분, 수원 팔씨름 체육관 백승열입니다. 즐겁고 재미있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. 왼팔 들어와. 나 왼팔 다 타신다네. 이제 타신다, 조심해. 팔씨름 체육관에서 누가 제일 센지를 알아? 선생님, 꼽는 거 제일 늦게 온 사람. 제일 늦게 온 사람 있어. 늘 보여! 오, 손목이 양궁골이네. 손목 세, 이 친구. 아, 진짜 세네요. 표현고래잖아. 전 수험고입니다. 아, 미안. 아니, 스트레이지요. 네. 오, 모르겠어요. 야, 얘 너 무슨 학교? 곡정고요. 권선고 떨어져서 그냥 곡정고에서 1등이래. 어, 엄청 센데요? 어, 쎄. 몸이 무슨 이게 18살이야. 너무 센데? 야, 문지기 어떻게 된 거야? 어, 이렇게 세요? 이거 말도 안 돼. 집에서 이름 한번. 박지성이요. 박지성. 우와. 어? 하늘 못 잡았지. 와, 다시 한번. 진짜 세다. 솔직히 할만해? 할만. 제대로 안 하는데. 제대로 안 하는 된다. 어? 와. 와, 버텨. 엄지. 엄지를 항상 신경 써. 엄지. 이야. 이게 역시. 역시. 풀을 잘해. 노리스. 무슨 승리야. 오! 오! 오, 야! 세다. 안 넘어가! 역시! 진짜 세다. 엄지! 조심. 야, 얘 탑 세는 것도 모르는데 지금 버티는 거야. 쏙! 오케이. 와. 야, 세다. 이따가. 이 아저씨가 왼손 꽤 세거든. 너 같은 대회가 나와서도 오른팔 1등이냐? 왼손 3등이야. 왼손 3등했어? 얘 처음 봤대. 와. 야, 씨, 팔뚝치는 이거 패턴을 바꿔야지. 자, 너는 무슨 학교 다니냐? 나는 효원고등학교 다니고 있어. 효원? 이 친구들도 효원 있었는데. 효원고에서 2학년? 학교에서 몇 등해? 1, 2등 정도. 씨. 거기 근데 반이 여자잖아. 자, 이제 막을 거라. 엄지 팔씨름 보여줄게. 둘, 훗! 아, 이야! 이런 거 멋있다! 저 수건 어떻게 돌려? 오케이, 잘했어, 잘했어. 여자친구들한테 인기 많아? 팔씨름 하면 주변에 그냥 여자들 없다고. 남자한테만 인기 많은지 모르겠어. 그래서 여기 온 거야. 네, 맞습니다. 자, 다음! 겨울에 그래. 아, 너 왼손이야? 눈빛이 방금 살벌했어. 겨울에 그래. 아, 너 왼손. 넌 언제 할게? 태용 뭐야? 그럼 너 왼팔 1등이야? 야, 형이 왼팔은 접대 팔씨름이야. 세긴 세다, 막 근데. 유수 애들 왜 이러냐? 잘 봐. 내가 어떻게 먹나? 옆으로 먹는 거야. 옆! 옆! 못 찍혀. 이제 이 영상이 나가면 수원에서 너네 둘을 찾아가는 애들이 다 있어. 아저씨는 유신거나 하거든? 아, 국민이 뭐 해야 되는 거지? 아저씨는 주변에 다섯 개 학교에서 오른팔 팔씨름 1등이었어. 어, 엄지, 엄지 터진 거 같아. 얘 설튼 거 같아. 너 운동 좋아하는 거 같아. 넌 무슨 학교니? 수원고등학교. 수원고? 너 수원고 몇 등이야? 2, 3등입니다. 너 다 세 손가락 안에 들어. 아저씨 별명이 뭐라고? 문어야. 그럼 안 떨어져. 수목 세다. 손목이 촛불을 또 거는 방법을 안 해. 아빠 진짜 훗싸는데 너무 말았어. 진짜? 야, 너 진짜 창피한 줄 알아. 너 담임 게 몇 달인데. 이름이 뭐야? 조한결. 이거 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. 야, 끝판왕이다. 어, 탐마 발랐어. 좋았어. 넌 이름이 뭐야? 박지성이요. 박지성? 네. 너는 어느 학교니? 곡정고요. 곡정? 네. 수원이야? 승인지 얼마 안 됐어요. 공부 못해서 그런가? 떨어졌어요. 아, 떨어졌어? 네. 어디 지원했는데? 권성구. 권성구? 왜? 아저씨 때 권성구 미달랐거든. 아, 진짜? 남녀공학이라고 그런가? 네. 효원고 쓰지 그랬었거든. 아, 이지망은 효원고로 했는데 그것도 떨어졌어. 그것도 떨어졌어?
확실히 대지는 중요한 거 알지? 형은 대지 눈이 최근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똥밭에서 헤엄쳤어. 아. 기어 올라가는 그런 대지였어. 어, 손님도 세다. 낭력 세냐? 세 조심. 야, 근데 쎄! 너 해봤어? 자, 지금 자세가 이렇게 기울었잖아, 이렇게. 네. 기울면은 맞으시봐. 지금 공격 자세, 방어 자세. 방어 자세. 그러니까 네가 뒤집어져 있으면은 엎어질 확률이 많다는 거야. 그렇지? 전화 왔어? 전화 받아? 야, 좀 똑바로 서봐, 이렇게. 어, 그렇지. 너 허리 휜단 말이야. 네. 어, 여기 이렇게 돼야 돼. 그래서 엄지 쭈쭈봐. 그치, 쭈쭈가 당겨서 여유 느껴져? 바깥에서 네. 덮는 힘? 당기고 있어. 어, 그리고 이거 유지한 채로 힘을 바깥으로 돌려서 그대로 올라가. 요거 잘하잖아? 딱 당기고 딱 하잖아? 네. 그냥 이게. 주변에 학교 다른 애들이 이제 이 영상 보면 올 거야, 나한테. 네. 이거 배워야지 이긴단 말이야. 할 때 꼭 경고를 해줘. 어, 너네는 상대가 안 된다. 이렇게 해서 천천히 밀어봐. 팔 좀 떼어볼게. 밀어봐. 옆에서 잡혀있어요, 뭐. 어. 그치? 느낌 어때? 아, 오른쪽 안 밀려. 안 밀리지? 네. 어, 아저씨 힘들어 보이겠지? 아니요. 아니야. 근육으로 붙잡으려고 그러지 말고, 바깥에서 받쳐놓고 공을 해. 어쩌다 그랬어. 현실은 항상 받치지 말고, 재미있게 하고, 공부 진짜 열심히 해라. 네. 그걸 아시죠? 안녕.